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계기는 일단 학교 졸업 조건을 맞추려고 준비하게 되었고요. 수질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질 환경 기사 따라서 마음이 편해요. 이번 시험 난이도는 필기는 일단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4과목 공정시험에서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나온다는 것을 다 외우긴 했지만 이제 다소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보여서 어렵게 느껴졌고요. 필기는 이제 신유형 문제와 10년 동안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면서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쉽게 느껴졌고요. 교수님 인강을 하루에 3개 이상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때 중요하던 걸 다 체크하고 외우고, 강의 때 교수님이 문제들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푸는지도 보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풀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노트는 정리하진 않았어요. 이제 교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에 빨간 펜으로 중요한 표시를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적어놨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라기 덕분에 준 소책자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개념을 다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수님께서는 일단 기초적인 걸 가장 쉽게 알려주고 단위에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기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처음이라 부담스럽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쉽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질 환경 기사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와 수질 환경 기사의 1타 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필기 준비할 때는 일단 개념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중요하신 부분 잘 외우시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필기는 이제 필기 때 개념 공부를 잘 해놓았다면 필기 때 좀 편합니다. 특히 1과목과 3과목이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필기에서는 이제 인강을 들을 때 필기랑 다른 부분을 좀 보고 나머지는 문제 풀는 거에 집중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